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안세영 선수의 부상 투혼 기억하실 텐데요.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안세영 선수는 감동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후 안세영 선수는 재활에 전념했었죠. 그러나 부상을 당한 지 39일 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구마모토 마스터스에 참가했습니다. 그의 부상 복귀 전 첫 상대는 세계 랭킹 27위의 대만의 파이위포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한 승리를 예측했을 텐데요. 그런데 실전 감각을 위해 오랜만에 코트에 선 안세영 선수는 초반 상대편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릎에 잔뜩 테이핑을 한 상태였고 부상 여파가 보이는가 싶은 우려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39일 만에 코트에 돌아온 안세영 선수의 복귀 전 함께 보겠습니다.
1세트는 안세영 선수가 고전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코트에 긴장한 탓인지 재기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6대 20으로 먼저 게임 포인트를 허용했습니다. 자칫 첫 세트를 내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안세영 선수의 위기관리 능력은 여기서 발휘되었죠. 공격의 완급 조절을 통해 연속 4득점에 성공하며 동점을 만들고 이내 2점을 추가해 듀스 끝에 22대 20으로 1세트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세트 초반에도 4점 차까지 밀렸지만 안세영 선수는 이내 재기량을 찾아가며 실시간 몸이 풀린 모습이었습니다. 부상 여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몸을 날리는 수비로 상대방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세트 21-13으로 승리하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에이스 안세영이 돌아왔다 라는 안도감이 들었는데요. 16강에서는 중국의 가오팡제와 만나 8강 진출을 가리게 됩니다. 안세영 선수가 건재한 모습으로 복귀해 정말 다행이죠.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출전을 감행했다고 알려진 만큼 무리하지 않고 좋은 경기 펼치길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